오케이. 부모님들이 몇 살이지? 65년생. 와, 우리 누나랑 동갑이구나. 무슨 소리야? 우리 다 같은 동갑인데. 65년생 엄마는 나를 좀 어제 밀찍 하셨지? 65년생이면 형을 4살 했나? 4살 때, 와. 말이 안 되지. 우리 다 같은 형제인데, 무슨. 우리 엄마가 한 명인데. 그렇지. 야, 오, 야, 저 사진들 봐. 우리 준이 형 사진은 진짜 누구 봐도 저 사진은 진짜 멋있다. 야, 넌 진짜 멋있다. 아? 어, 넌 진짜 멋있는데? 아, 저 진짜 어렸을 때다. 와, 뭐 잘생겼었는데? 어, 진짜 잘생겼어.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애도 나야. 진짜로? 어, 쟤. 난 넌 줄 알았어. 옆에 아니, 있는 애가. 나도 저때 이렇게 될지 알았었을까? 전혀. 근데 뭘... 나도 지금 저 사진을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. 근데 깜짝 놀랐거든. 어, 얘 막내는 얘 지금 방을 잘 해놓고 사네. 물이 많아. 나이... 형. 어휴. 형. 근데 형 생각보다 좀 안지기가 작다, 형. 어, 다리가 긴 거야. 아니야. 야, 이거? 자리가 좋네. 아, 어? 야, 근데 우재는 동생 방에 오는데. 하자마요. 소개팅 나가는 거 아니 나 절대 이러고 나는데? 너무 저 앞에 슈퍼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간다고 엄마가 뭐라고 했었으면 엄마. 하자마요. 야 근데 얘 약간 목소리 정우성 형하고는 비슷하다. 어, 맞아. 그죠? 어. 말투 들었고 너 정우성 형하고 되게 비슷하다. 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? 야 이거 누구야? 똑같이 그냥 했는데 너 그냥 한 거지 지금? 그냥 밥 먹었어? 그 한 번. 아 밥 먹었어? 아 밥 먹었어? 비슷한 사람. 야 너 따라하는 거고. 너 비슷한 형하고. 얼굴이 약간 비슷하다 얘.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까지는 아버지가 얘부터 아버지가 바뀐 거 같지 않아? 그런 것 같은데? 그치? 어.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? 넷째부터 약간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?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외모를 밝히게 되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오히려 남자 진짜 잘 보다가 너무 이걸로 너무 이렇게 하면 외모적으로 근데 우리가 저 우리가 저 한국 사람들 맞죠? 인테리어 약간 좀 집이 약간 집은 백현이 방은 미국 집이야. 아, 미국 어, 우리가 어릴 때 텔레비에서 보던 그 맞아 전형적인 그 미국 집. 어, 근데 나도 미국에서 살 때 내 방 이러진 않았었어. 야, 그래도 우리 저 형제들 중에 백현이가 제일 잘 돼가지고 어. 백현이 자기 힘으로 한 거야. 그래요? 우리도 빨리 고시원 벗어나야지. 해야지. 고시원. 아, 우리 고시원 살아요? 우리 갑자기? 우리 내에서 단기 단기 고시원 살아. 형 고시원 들어가지 못해요. 그렇지. 사설 한 10평 필요한데. 형 못 들어가요. 고시원. 고시원을. 심지어 고시원을 너랑 나랑 방으로 같이 쓴다. 같이 쓴다고? 형이 설정을 그렇게 해요. 잘 어울자. 야 좋겠어.